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대현이고요. 지금 스타벅스에서 와이파이 연결을 편리하게 해 주는 맥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하는 내용을 미디엄의 글과 유튜브의 동영상으로 남기고 있고요. 어, 뭐 관심 가시면 같이 이제 맥 앱은 어떻게 개발하는가 아니면 뭐 네트워크 구조는 어떻게 됐는가 이런 것들을 음, 함께 파악해 보는 좀 재미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글을 남겼는데요. 처음 이제 뭐뭘 만들려고 하는가 제가 스타벅스에 자주 가다 보니 매번 이제 와이파이 무료로 연결할 때마다 이런 인증 창을 잘 보고 입력하고 하는 과정이 귀찮더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라는 음... 시작으로 어... 이 앱을 개발하게 됐다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뭐 스타벅스 다 좋은데 저게 불편해서 좀 어떻게 하자 어... 앱을 만들자라는 얘기로 어...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어, 프로젝트를 좀더 빨리 진행해야겠다는 라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어제 이제 뭘 하겠다, 뭘 하고 있다, 왜 해야 된다 이런 설명이었고 오늘은 어, 스타웍스의 와이파이 연결 과정을 제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을 공유하도록 할게요. 이제 뭐 제가 이런 내용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어, 심지어 뭐 스타웍스 이런 네트워크 설계한 사람은 더더군이나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현재 동작하는 방식을 어, 나름의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전혀 사실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 점은 참고하시고요. 대충 이렇게 동작하겠거니 하고, 앞으로 개발하는 앱에 좀 재료를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맥으로 뭐, 와이파이 붙을 때는 이런 식으로 쓰죠. 보통 이제 와이파이 보시면은, 이제 액세스 포인트들, AP들 이제 주변에 붙을 수 있는 거쭉 뜨고, 제가 쓰고 있는 AP, 이제 에어 캡슐 장비인데, 여기에 이제 신호 강도 나오고, 여기에 비공개인지 공개인지 나오죠. 비공개인 경우에는 암호를 받죠. 암호를 받아서 암호를 정상적으로 입력한 사람만 이 AP에 붙어서 인터넷 통신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타벅스는 좀 달라요.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과정을 그림으로 보시면은 저희 집에서, 어,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KT망을 쓰고 있는데 KT망에서 할당받은, 음, 집에, 뭐 랜선이죠. 랜선을 액세스 포인트 공유기, 와이파이 공유기에다 연결을 합니다. 저는 또 애플 장비에 쓰고 있는데 그 이름이 아까 에어캡슐이었고요. 얘를 붙는데 맥북 프로로 붙죠. 프로로 붙고 얘가 결국 KT 망을 타고 나가서 KT 망에서 인터넷을 통신할 수 있게 해줍니다. 뭐 일단 제 여기까지 물리적인 이 인터넷선 연결이 되면 공유기까지 오고 나면 사실 그때부터는 별도 인증 과정 없이 이제 쭉 통신이 되죠.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맥북 프로도 있고 제 아내가 쓰는 뭐 맥북도 있고 저와 아내가 쓰는 각각 스마트폰 장비들 있죠 아이폰들, 아이패드들, 뭐 공유기 다 붙어서 씁니다. 그래서 문제 없이 암호만 잘 입력하면 문제 없이 계속 통신이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많이 쓰시죠. 그래서 뭐 옆집에서 제 AP를 쓸수 없는 거죠. 암호를 모르니까. 그런데, 스타벅스에 가면 얘기가 좀 달라요. 그걸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스타벅스,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A 지점에 갔다. A 지점에 가면, 제가 같은 맥북 프로를 들고 가도, 거기에 있는 AP는, 그냥 붙을 순 있어요. 이름이, SSID가 KT 언더바 스타벅스입니다. 그래서 이 AP 리스트에서 보시면 KT, 언더바스타벅스가 뜨는데 이 자물쇠 표시가 없어요. 그냥 공개 AP에요. 그래서 AP에는 그냥은 붙을 수 있는데 붙어봤자 어, 통신이 되지 않아요. 인터넷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KT, 스타벅스, AP는 결국 어떻게 됐든 KT망으로 갈 테고요. 이 KT망에서 인터넷으로 내보내줘야 되는데 아마도 이 AP 장비 내지는 음, 어쩌면 이 사, 이에 있는 어떤 망 일부에서, 어, 통신을 차단합니다. 인터넷으로 나가지 않아요. 연결해주지 않는 거예요. 뭐 차단하기보다 연결해주지 않는 거겠죠? 차단해주지 않아서 내가 연결된 상태에서 어디를 접속하더라도 다안 돼요. 안 되고, 음, 별도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어, 거치는 네트워크를 따로 부르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자물쇠 있었던 거, 비공개 와이파이가 있고, 공개가 있는데, 공개 중에도 그냥 막 연결되는 일반이 있고, 이렇게, 어, 조금 별도의 뭐 브라우저 창 띄워서, 어, 인증하는 과정을 거치는 네트워크를 캡티브 네트워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회사나 집처럼 완전히 통제된 환경에서는 아이디나 암호를 받으면 되는데, 뭐, 공항이나 호텔이나 이런 데는 일일이 아이디와 뭐 패스워드를 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뭐, 그 암호를 매번 바꿀 수도 없고, 그 사람이 뭐 다시 왔을 때 다시 차단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공항에서 무료 와이파이 안 쓰게 했을 때, 유료로 했을 때는 이 네트워크에서 어, 인증 과정을 거치고 결제 과정까지 거쳐요. 결제를 한 다음에 뭐 1시간 동안 무료로 쓰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4시간 동안 무료로 쓰게 해준다거나. 그럼 어쨌건 완전히 연결되기 전에 어떻게 통신은 일부는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어쨌건 이런 네트워크 방식이 있고요 스타벅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k 티비 네트워크 방식을 쓰는데 어, 여기서는 돈을 받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단 단지, 단지 뭐 예전에 돈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단지 이제 어, 이용약관 동의를 위해서 어, 그런 절차를 남겨둔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그냥 해줘도 되지 않나 싶은데 모르겠어요. 이것도 레거시겠죠. 개발에서만 레거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정책에서도 레거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건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뭐 다른 캡티브 네트워크도 비슷한데 KT 스타벅스 스타벅스에서 일어나는 캡티브 네트워크의 방식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역공학 한 거예요. 음, 뭐 자세한 틀린 내용일 수도 있어요. 어떤 요청이 됐든 뭐다 막고 있다가 모든 IP 요청은 다 막고 있다가 HTTP 요청에 대해서만 HTTP 요청에 대해서만 어, 원래 실제로 인터넷으로 내 보내주지 않고 특정 응답을 내줍니다. 어떤 응답? 301이 다이렉트 내가 맥북프로 에서 예를 들어 인터넷망 어딘가에 있는 어 http 구글 닷컴에 접속하려 한다 그럼 원래 정상적인 경우에서는 ap 타고 kt 망 타고 인터넷 타고 가서 구글에 있는 특정 서버까지 갔다가 다시 응답이 돌아와서 제 맥북 프로까지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 여기서 나가다가 이 AP 장비가 되겠죠? 아마도 AP 장비가 방화벽까지 할 거예요. AP 장비에서 HTTP 요청을 보면 그 자리에서 자기가 가로채갖고 301이다 이렇게 뱉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google.com인 것처럼 가짜로 응답을 내 뱉어주는 거죠. 어떤 응답을 301이다 이렇게. 이게 HTTPS면 불가능해요. HTTPS면 내가 구글인 척할수 없으니까 불가능한데 어, HTTP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뭐 암호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HTTP 응답에 대해서만 이런 처리를 해줘요. 어디로 내뱉어 주느냐? KT가 보유하고 있는 인증 서버로 인증 웹 서버죠. 인증 웹 서버고 얘 실제 주소는 뭐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first.wifi.allet.com이에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는 밑에 뭐스타벅스로 시작하는 어떤 리소스를 참고하고자 하고요. HTTP죠. 그래서 리다이렉트로 이 주소를 내뱉어 줍니다. 구글로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뭐 브라우저가 됐던 어떤 뭐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어, 이 주소를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려고 했던지간에 인증이 되지 않았다면 이 창을 띄우는 거예요. 다른 뭐 공항이나 호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네가 보유하고 있는 인증 서버의 웹 서버 웹 페이지 주소로 리라이스트를 튕겨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요청에 대해서 뭐 일반 HTTP가 아니라면 건드릴 수 없는데요. HTTP의 경우에는 일로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증 과정을 거치고 났다. 만약에 인증 서버를 통해서 인증이 됐다.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 가로막는 과정 열지 않고 인터넷을 열어 줍니다. 그래서 HTTP뿐만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음 뭐 맥에서 쓰는 메일 애플리케이션이든 아니면 캘린더에서 아이클라우드 접근하든 아니면 사진 앱이든 뭐든지 간에 그때부터 열려요 그래서 어 인증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캡티브 네트워크 방식을 많이 쓰는 쓰기 때문에 OS 차원에서 이런 거를 좀 연결하는 과정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오래전에는 이런 캡티브 네트워크 환경에 놓이면은 내가 브라우저를 띄우기 전까지는 그냥 다 먹통이었어요 먹통이다가 브라우저를 띄우고 나면 이 과정을 거칠 수 있게 되고 그제서야 어, 보통 네트워크 뭐 브라우저 웹 브라우징 말고 다른 TCP 통신도 할수 있게 되는 거였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업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이런 게뭐 표준이 있는 건지 모르겠으나 OS에서 지원을 해요. 그래서 macOS 같은 경우는 요새 이제 시에라저 버전이 시에라 최신 버전 시에라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 리더액션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어쩌고 좀 캡티브 무슨 네트워크 서포트인가 음, 앱을 띄워요. 그래서 이거는 사파리도 아니고요, 크롬도 아니에요. 별도의 앱인데 어, 내부적으로 웹킷 엔진을 씁니다. 그래서 사파리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얘를 띄워서 팝업 창처럼 보이거든요. 팝업 창이 떠서 아까의 그 화면 있죠. 이게 그 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완전 별도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마치 브라우저로 이런 과정을 튕기는 걸 대신해서 와이파이가 연결되자마자 만약에 캡티브 네트워크 환경에 있다면, 그러니까 와이파이 연결한 시점이겠죠? 이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한 시점에 내가 캡티브 네트워크에 있는지 판단하고 그렇다면 브라우저에서 그냥 뭐 앞으로 계속 통신하는 게 아니고 연결하기 전에 어, 이 앱을 띄워줘요. 이 앱을 띄워줘서 인증 과정을 어떤 형태가 됐든 리액션 튕긴 거를 어, 페이지를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이 앱에서. 보여줘서 인증과정을 거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어, 여기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좀 있어요. 음,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쨌건 얘가 편리함을 위해서 이제 뭐 브라우저 띄우기 전에도 내가 캡티브 네트워크를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어, 편리함인데요. 문제는, 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지금 내가 캡티브 네트워크에 있는지를 판단하느냐. 그게 재밌어요. 그래서 OS에서 내가 AP에 연결하고 나면 링크가 업되고 나면 무조건 음, 특정 주소에 접근을 합니다 어디에? http 이건 이제 macOS에 한정된 얘기에요 윈도우 같은 것도 다른 데 접근하겠죠 http captive.apple.com에 hotspot detect underbar detect.html 이 문서에 접근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별 의미 없어요. 단순히 응답도 보면 별거 없어요. 애플이 알고 있는, 애플이 여기에 접근이 돼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주소에 접근을 해봐서 이 응답이 만약에 302가 튕겨져 나온다. 그러면 그게 캡티브 네트워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평상시에 컬러 한번 볼까요? 그면 러뭐 별거 없어요. 그냥 success라는 응답 뜨는 건데 이게 핵심은 뭐냐면 어... 이게 핵심은 뭐냐면 200 OK라는 거예요. 200 OK가 뜨는 건데 내가 만약에 캡티브 환경이 있다 그러면 302가 떨어진다는 거죠. 302리 e d i r 이 어디 어딘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리 e d i r 이 뜨면 음, OS가 이 애플리케이션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 뭐, 내가 브라저 우 띄우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캡티브 네트워크를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참 고마우나 문제가 있어요. 얘는 뭐 보안상의 이유가 되겠죠. 사파리도 아니고 크롬도 아니어서 쿠키가 보관되지 않아요. 쿠키도 안 돼. 익스텐션도 안 돼. 사파리 익스텐션 말씀입니다. 사파리 익스텐션도 안 돼. 그 HTML5 스토리지죠. 로컬 스토리지. 이런 것도 안 돼.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됐든 세션을 기록할 방법이 없어요. 기억할 방법이 없어요. 붙을 때마다 새로 뭔가를 하게 돼요. 골차 아프죠? 뭐 인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스타벅스에서 그런 고민 때문에 아마 인증 내용을 자동 입력하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도 하고는 있어요. 그런 기술적인 특이한 사항이 있고요. 아마 윈도우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스타벅스에서 내가 어, 캡티브 네트워크를 탈출하는 방법 어떻게 캡티브 네트워크의 인증 과정을 거치는가 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그날 인증한 날 스타벅스 A에서 인증해서 잘 쓰는 날 스타벅스 B를 갈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오전에 A에서 근무하고 밥을 먹고 B 지점에 가는 거죠 같은 맥북 프로를 들고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붙는 AP는, 액세스 포인트는, 짠짠짠, 여러 분 그래도 나아지지 않는군요. KT 언더바 스타 k 스라는 SSID는 같이 갖고 있지만 분명히 장비는 달라요. 이 액세스 포인트 장비는 다른 장비예요 다른 장비. 같은 메커니즘으로 동작하는 장비지만 장비도 다르고 IP도 다를 거예요. 내가 할당받는 IP도 다르겠죠. 이때의 IP, A점에서 IP는 IP A였을 거고요. 이 B 지점은 IPB였을 겁니다. 보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얘도 KT망을 타고 인터넷으로 나가야 되는데, 인증 서버에 가서 확인을 하는데, 이미 인증이 됐다고 응답이 나와서, 이302 리데이트 과정을 거치는지 안 거치는지 정확히 확인을 해야, 해야, 해야 되겠으나, 어쨌건 사용자에겐 투명해요. 그래서 아마 이 캡티브 창이 떴다가 바로 사라지나 그래요. 그래갖고 바로 연결되는 것처럼 보여요. 문제. 쿠키도 안 되고, 익스텐션도 안 되고, 로컬 스토리지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걸 기억하고 있을까요? IP로? 안 돼요. IP 달라져요. IP로 인증하지 못해요. 뭐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했는지 정말 궁금한 거죠. 궁금하죠. 어떻게 했을까요? 알아보니까 제가 분석한 바로는 맥 어드레스 기준으로 합니다. 맥 어드레스는 뭐예요? 제 맥북에 들어있는 어, 와이파이 카드, 와이파이 뭐 랜카드, 뭐라 그러나요? 랜카드, 무선 인터넷 카드에 고유 할당된 주소죠 이 주소는 바뀌지 않죠 어, 그 장비의 고유한 값이니까 이 맥어드레스를 써서 어, 같은 장비가 같은 날짜에 인증됐었나 확인합니다 이 내용은 하루가 지나면 클리어돼요 그 다음 날 가면 어, A가 됐든 B가 됐든 다시 인증 절차에 거쳐야 합니다 근데 같은 날은 A점이든 B점이든 전국 어디서든 스타벅스 지점이라면 통하는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의 세그먼트를 관리하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가본 스타벅스 경험상으로는 그날은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네트워크 잘 아시는 분들은 궁금하게 여기실 거예요. 맥어드레스로 한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일단 인증 서버까지 왔으면 맥어드레스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기까지 왔을 때 내가 그 최종 단말의 맥어드레스를 어떻게 알 거야? 알수 없습니다. 왜? 맥어드레스는 로컬 에리어 랜에서만 주고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랜 환경, 그러니까 뭐요 환경 내에서만 맥어드레스가 유효하죠. 그래서 이 망을 타고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미 맥어드레스는 사라져버려요. 여기서 통신하는 망들은 그 단말 중간중간 기점에 맥어드레스가 쓰일 뿐 원래의 맥 요청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맥 정보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저한테 는 숙제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단순해요. <laughs> 적어도 이 액세스 포인트는 단말의 맥 어드레스를 알죠. 공유기 입장에서는. 이 와이파이 인증기 입장에서는 이맥 어드레스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얘가 튕길 때이 리디렉터 튕길 때 얼루 튕기냐면 이 주소의 뒤에 파라미터로 이맥 어드레스를 돌려줘요. 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맥어드레스 되게 긴, 뭐, 헥사데시말 넘버 붙트잖아요 그래서 어쩌고저쩌고어쩌고저쩌고저쩌고 튕겨서 같이 넘겨줘요. 그래서 이 맥어드레스에 대해서는 어, 인증을 하겠다. 그래서 결과를 거치고 나면, 인증되고 나면 그 맥어드레스에 대해서 인증 정보를 기억해 주는 거예요. 누가? 이 인증 서버가 하겠죠. 인증 서버가 하고, 인증이 정상적으로 되면 이 AP 입장에서는 블라킹 하던 거를 그 맥어드레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정확히 얘기하면 그 IP에 대해서는 통과시켜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B 지점에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얘가 튕겨줄 때, 튕겨주면서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 그 장비의 맥어드레스 같이 튕겨줍니다. 그러면 그 인증서부로 왔을 때 얘는 맥어드레스를 알게 되죠. 단말에. 지금 인증 요청하는 맥어드레스를 알게 되고, 그 맥어드레스를 기준으로 인증됐다. 이미 됐다. 너는 통과해주면은 그때부터는 스타벅스 단말 AP가 얘에 대해서는 그냥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건 인증서로 요청을 한번 와야 돼요, 와야 되니까 아마 투명하게 보이지만 어, 인증된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성공이 과정은 있을 거예요. 있는데 이제 자동으로 튕겨서 끝나는 게 되겠죠. 어 복잡하죠. 근데 이 많은 걸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어, 제가 캡티브 네트워크의 음, 어, 뭐 과정, 내지는 뭐 뭘로 기억하는가 이게 궁금해서 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몇 가지 남습니다. 뭐이 헬퍼, 캡티브 서포드 헬퍼를 어떻게 건너뛸까 문제가 있고, 뭐익스텐셔너 처리할 건지 앱으로 처리할 건지에 관해 얘 대신 역할을 할수 있는 걸 구현을 해야 되고요. 아, 뭐뭐이 튕기는 과정에서 인증 절차를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과정을 구현해야 되는 거죠. 언제? 앞으로. <laughs>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스타벅스에서 어떻게 캡티브 네트워크를 구현했으며, 내가 매거드레스를 기반으로 장비를 인증하는가를 복잡하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내용은 다를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번 관심 있으시면 잘 봐주시고요. 이 내용은 글로 남길지 안 남길지 모르겠어요. 워낙 복잡하고 또 그렇게 필수인 내용은 아니라서 그냥 흥미가 가신다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아니라면 뭐 그냥 넘기셔도 좋을 것 같은 영상인데 한번 남겨봤습니다. 그래서 이상. 어 개인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김대현이었습니다. 뭐, 유튜브는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 나오는 영상 편리하게 보실 수 있고요. 미디엄도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올리는 걸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현이었습니다.